대통령과 춘성실을 겸비한 4명의 요정 핑클. 이 중 신의 연장자로서 책임감이 강한 이효리 양이 생일을 맞이했다. 기쁜 우리 토요일과 핑클 멤버들은 이에 특별한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데. 깜짝 카메라, 효리의 쇼킹한 생일 선물. 여기서 잠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핑클 리트의 명 MC 김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환자 보고 있냐면요, 오늘 핑클의 이효리 씨가 오늘 생일을 저희가 깜짝 이벤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효리를 소개합니다. 자, 지켜보시죠. 팬클럽에서 추천 생일 파티 행사에 일찍 도착한 효리. 여기서 그녀는 다른 멤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 환자실에는 중상을 입은 가짜 송유리가 누워있고 경상을 입은 이진과 옥주연이 효리의 반응을 엿보게 된다. 효리 양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네. 오늘 많이 보이려나? 미안하지. 오늘 대강장에서 한다 그러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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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는 거 아니야? 사고 났대. 보통 사고 났대. 저쪽 사고? 아니, 뭐 크게 났대는데? 집 정리도 안 돼. 병실 어디 있어? 자, 지금 매니저분이 시야장원에 있어요. 오늘이야? 응. 치료받아. 요 앞이래. 되게 크게 났대는데? 효리 씨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전대. 그분 보호자 되십니까? 네, 네, 네. 예. 네,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요. 네. 아,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환자가 안정을 쳐야 됩니다. 많이 낮췄어요? 아니요, 네. 좀 낮췄긴 낮췄는데, 네. 제가 더 이제 검사해봐야 되거든요. 예. 네. 네, 자세한 것은 제가 더 검사한 뒤에, 네. 네,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이 환자가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는 거. 예.